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시즌 동안 코스피가 2000선을 사수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최근 들어선 전문가들이 이벤트가 있는 종목 단기 매매 전략을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CS, JP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막상 이벤트 까고 보니까 기대보다는 덜 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새빨간 투자에서 고민해봅시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상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연락 주시는 동안 저희 특징주 점검을 해보려고요. 오전장 특징주 생각나는 거는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낙폭 줄여나간 점 기억나고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대북 관련주도 생각이 나는데 이 밖에 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네. 나타났지만 일단 뭐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우리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KC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라는 종목이 오늘 현재 보시면 18% 가까이 지금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바닥권역에서 한번 크게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바로 최저임금 개편안에 따라서 자동화 기기에 대한 판매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올랐던 부분이었거든요. 31년 네. 만에 그 구조가 개편이 됐다고 하고요. 뭐 전문용어로 키오스크라고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작년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실하게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자동화기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뭐랄까요? 시대적 흐름 자체가 옮겨 붙음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가라는 것이 선행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랄까 이런 자동화 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의 이 상승만으로 끝나기에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앞으로에 대한 자동화 기기라든지 또는 자동화 정비 관련해서 업종군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전에 이제 맥도날드를 가셨다가 그 맥도날드의 자동화 그 주문을 자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기기. 너무 어려워요. 네. 왜 그러세요? 아이스크림 뭐 먹으려고 아니 거의 맥커터 수준이신 것 같아요. 맥을 탁탁 끊으세요. 농담이고. 자, 그런 자동화 기기 자체가 지금 납품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더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어렵지만 안신앵커의 맞춤, 좀 더 쉬운 그런 주문 유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리스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주시면요.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오늘 의류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뭐 한쪽에서는 롱패딩이 예전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지금 한섬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뭐 그리고 한세실업 이런 종목군들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겨울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2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해서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의류 산업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인데요. 환율 자체가 지금은 1120원대, 그리고 1130원대 뭐 이런 가격 권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워낙 약세 기조로 다시 한번 더 돌아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현재는 상당한 워낙 약세 기조로 상대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류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으시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 의류주라는 것이 일종의 순환매 장세 안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대기표대로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더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바로 가격적인 메리트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관심 가지셔서 선취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문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매일매일 상담 이어진다고 해서 제가 좀 미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중에 어떤 걸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선택을 그러니까요?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번호는 013-3366-8288번입니다. 그걸로 꼭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뭐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트루윈,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윈 네. 7,560원의 비중 50% 네, 시청자님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꼭꼭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네, 사실 이 트루윈 뭐 이름 자체는 우리가 트루라는 게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실,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름 자체와는 별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부품을 그 안에서도 이제 센서 관련 부품을 납품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안에서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저렴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2018년도 중순에 한번 고가 권역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셨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7,560원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이 고가 권역에 또다시 전일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시는 자리, 바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했다가 제대로 이제 물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최근에 반등 나오는 것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반등 나오는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하단에 이런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변했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4,200원대거든요. 이 4,200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많이 나셨는데 힘내십시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야, 손절가 네. 4,2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펄어비스라든지 한국종합기술, 올릭스, 풍광이 있는데 풍광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 4,570원에 비중 60%라고 네. 하는데요. 풍광 현재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 4,180원에 오늘 낙폭이 좀 나오네요. 2.79%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광이 지금 최근에 1,8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4,600원까지 와, 뭐 거의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혹시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 지금 보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그 사외이사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대선주 안에서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시민 작가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게 동문이라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참 택도 없는 걸로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요거를 4,570원에 요 고가 권역에 어제 제대로 물리셨어요. 어제. 네. 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몇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제 동생도 서울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끊어서 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더 건전한 종목군으로 도전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도 함께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87,800원. 87,800원의 비중 80%. 예, 바로 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종목까지 벌었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손해 구간이 조금 되셨는데, 자, 이 한미사이언스를 그 매매를 하셨던 이유는 뭐 큰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실은 제가 그 16년도에 매수한 예. 거거든요. 예. 아, 그때 합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6만 원에 추가 매수해서 네. 이게 지금 80%가 된 거거든요. 아, 원래는 더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네, 그죠? 12만 원. 근데 이제 네. 주가가 빠져가지고 한번 물타기를 해서 지금 네. 이제 진득하게 한 3년 동안 이제 묵혔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거나 뭔가가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도 손해니까 답답하셔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한미사이언스를 우리가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네. 우리 월봉 잠깐만 보시면 요 밑에 요 자리 자체가 얼마냐면 이제 2만 원대 뭐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네. 지금 19만 8천원 그러니까 약 100% 1000% 올랐어요. 1000% 오른 다음에 여기 봉두를 자세히 보시면 자, 요 거래량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요 봉두를 요렇게 우리 캔들을 한번 이어서 보면 자, 요런 캔들은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움직임을. 그럼 요 자리를 제가 끄었던 요 자리를 기준으로 고가 권역에 다 저항이 지금 잡혀 있어요. 끊어먹는. 보면 장중에 올라갔다 빠지는 자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런 네. 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익 실현을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피크를 치고 이 2015년도 동안 계속적으로 팔아 넘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좋은 뉴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버리는 그런 실수를 조금 하셔버렸어요.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고 빠진 거는 그럼 앞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반등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한미약품에 대한 좋은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20년에 나올 수 있는 임상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으셔요. 이 한미사이언스만의 뭐 이런 특수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팔아라고 해도 안 파실 것 같아요. 3년을 묵혔는데 지금 팔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 차라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밑에 요 가격 보이시죠? 지금 7만 5천 원대 보이시죠? 네. 요 가격대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전화 한번 주십시오. 1년이요? 네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이번에 그냥... 기준이 지금 80%니까 네네. 50%를 줄일까요? 8만 원대 혹시 오면 올까요? 8만 원대 가격으로 보지 말고 그냥 단기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지금 한 8만 2천 원, 8만 3천 원 되는데 이때 네. 한번 다시 한번 통화를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새빨간 투자가 1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을 하면서 또 연락 맞네요.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률인데, 지금 딴 데 보시지 마시고 빨리 이 채널을 틀어 놓으셔야지 제가 1년 동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되더라도 저는 바뀔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접수하신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자, 신풍제약부터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두 개. 롯데케미칼도 여쭤보셨고 자연과 환경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필룩스 주식 처음 시작해서 매수한 종목인데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오늘 키오스크 관련해서 뭐 이 종목도 함께 얘기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필룩스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주식 처음 하셔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필룩스 2만 원에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가격 필룩스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12,950원에 오늘 네. 9% 강세는 나오는데 손실 중이네요.
네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시청자님 2만 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을 보다 보면 거래량을 많이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턱대고 우리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보면 고가 권역에서도 많은 거래가 그냥 터지면 그게 좋은 건지 알고 막 쫓아가요. 근데 항상 보면 마지막 불꽃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 주가가 여기 밑에서 꾸준하게 하단 권역에서 가격대를 머물다가 지금 3만 900원까지 한번 크게 한번 튀는데 그때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백두산을 만드는 종목군들이 필룩스도 그랬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자,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옆으로 행보가 상당히 길게 묶거든요. 쌍둥이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영진약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행보를 하고 난 다음 거래가 크게 붙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봤던 오늘 필룩스가 결국에는 오늘 10% 뭐 15% 정도 여기서 반등은 나오지만 이것을 장기적인 추세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엔 또다시 한번 고가 권역에서 맞고 빠질 확률이 높은데 그 고가 권역 자리만 조금 잡아드리면 자 그런 자리가 자 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15,000원 위로는 우리가 꼭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나서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은 다행이신 게 주식을 처음 하면 원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물리고 깡통을 한번 차게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더욱더 안전하게 주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그래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15,000원 위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갈아타신 전략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연락 계속 주고 계시는 동안 전화가 또 연결됐다고 합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이요. 아, 예, 저기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매수가 예. 비중은요? 6,600원에 20%요. 6,600원에 비중 20%. 우와, 예. 수익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기분이 좋으신 아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수익권인 거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손해 많이 막 보고 있어요. 네, 하니까요. 제가 볼 예. 때는 이것만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맞아요. 네. 아유, 그래도 너무 축하드리고. 자, 아유, 일단은 고맙습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이 이제 어느 정도가 올라야지만 내 계좌가 복구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네.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은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포스코. 일단 포스코 계열사에 있는 자원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도 아시겠지만 바로 경협 관련해서 올랐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경협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현대 로템, 세 번째가 포스코 엠텍이에요. 네. 네. 포스코 엠텍 같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거는 신고가를 한번 간다고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많은 네. 때까지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던 이 9,700원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실적 괜찮아요. 실적 괜찮고, 네. 조금은 오늘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네.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지금 경협자 안에 요만한 종목도 잘 없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타이밍도 잘 잡으셨고, 목표 주가 만 원 한번 노려봅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실시간으로 우리, 계속 전화 네. 오고 있는데요. 우리 안신네크가 만 원 만들어준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소식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786-101-1023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도 013-336-82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다시 한번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연이 바로 눈에 띄는데, 넥스터 칩 같아요. 그리고 뭐, 헝성그룹, 나노메딕스, 에이프로젠, KLC도 들어왔고, 신봉제약,
롯데케미칼은 방금 전에 접수 도와드렸고 유니트론텍도 있습니다. 넥스터치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럴까요? 뭐 넥스터치 8만 4천 원에 20%. 아, 이분도 이상로 전문가처럼 동양인가 봐요.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 자, 지금 주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8,000원대? 혹시 지금 가격대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8,400원대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전문가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00원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옆으로 이제 이게 행보를 해버리니까 이 시청자분이 조금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 오늘 급락세가 조금 나타나는데 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많이 달리는 곳이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위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항상 보면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반등에 대해서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저항이 갇혀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엔 에너지, 바로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오늘 급락세가 조금 나타나는데 저는 요 급락세는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번 다시 한번 꿇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적으로 우리도 한번 접근해 보자고. 그러면 바닥권적이 있던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거든요. 얘네들이 요 자리를 깨기가 힘들 겁니다. 거기 얼마냐면 한 7,500원이 밑에 자리고요. 요 자리를 돌파하면 얼마까지 이제 그다음 자리가 가능하냐 하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앞에서 한번 잡아줬던 자리. 그래서 한 1,7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한번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자리만 지키는 걸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홀딩 의견 드리고 밑에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낙포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이 골라질까요? 자, 어제 샀다는 분 LG 디스플레이 사셨나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번호라고 합니다. 33,200원의 비중 50%,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50%, 184,000원이라고 느낌표 3개 찍어서 주셨고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빌 멘토님 매도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고, 뭐 XX 바이오라든지 아스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뭐 다시 한번 올려보죠. 위에서, 네네. 그쵸. 한번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아까 전에 그 위에 네, LG 디스플레이 50%를 사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4천 원에 사셨고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요. 19,000원, 18,400원에 사셨고 지금 가격이 19,000원대. 오늘 3% 강세 연출되네요. 네, 아 속았네요. 어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 넣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할까 장은 빠지는데 내 것만 오르는데 기분은 좋은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이제 잡아줬던 바닥권력을 한번 형성했던 자리 자체가 바로 이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2만 원대를 보면 한번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났다가 다시 한번 더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LG 전자에 대한 업황도 부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에 대한 매출도 부진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애플에 대한 디스플레이 납품한 업체가 일본의 샤프사, 거기에 한 40% 정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약 30에서 40%를 또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실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도 많이 줄었고, 다만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미 악재는 선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주가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앞에서 요 자리 보이시죠? 자, 요 자리. 제가 끄었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요. 바로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자리가 1차적인 반등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고, 그냥 여기서 반등 파동을 보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한 번에 이런, 뭐랄까, 이제 슈팅이 조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만 원에서 한 2만 천 원, 요 가격대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고 좀 대응하시는, 뭐랄까,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매를 조금 펼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황이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돌아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이 목표가를 가지시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당부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LB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래컴퍼니, LG유플러스, 통신주 오늘 핫한가요? 네, 뭐 한 개 찝어주시죠, 그러면. 그럴까요? 저는 이상로 전문가님 또 호명을 해주신 서진 시스템 한번 골라보려고요. 자, 이번엔 네. 비중이 50%고 18,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5%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짓기 잘했어요. 빨리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5G 관련주들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 5G 관련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다시 한 번 더 경기 민감주의 드라이브로 광하게 걸어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냐? 지금 글로벌 분위기상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재료적인 부분 올랐던 뭐 이런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5G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방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요 자리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 자리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16,500원에 한 17,000원 정도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17,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기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큰 시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절가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진 시스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자리가 있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2019년 핵심 테마 공개합니다. 새해 담아볼 유망주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면 되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02077-6234번으로 연락주세요. 자,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좋은 정보, 좋은 상담 가능해서 또 감사했고요. 함께 해주신 이상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하게 유망주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